한번 인물 집중 탐구해서 알아볼까요? 네. 네. 자, 처음에 최민수 씨 유년기. 네. 정말 남다른 집안 내력. 외할아버님이 북한 최초의 영화 감독. 아하. 강홍자 식자. 강홍식 감독님. 외할아버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일걸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네. 네. 그 노래를 하셨던 분이세요. 아. 처녀의 가슴에도 나물개를 간다고 아장아장 들러가네. 최초로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가셔서 연기나 이런 거를 연출 이런 거를 처음 공부를 하셨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전옥 여사신데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주 외탁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이 지난 뒤에 작년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할아버님이 예, 할아버지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렇죠. 예. 그 어머님도 이 소식을 모르고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정신적인 기계는 꺾지 않으셨구나. 네. 아~ 그분에 필요한 것을 참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자그마한 위안. 위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야, 이게 보니까 네. 조부모님 때부터 그러니까. 아예 지금 보니까 네. 배우 집안이신 걸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네. 네. 영화계 집안이에요. 저는 이제 다 부모님들 막 해서 최민영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일수 선생님. 내 식구를 거렁뱅이로 취급하는 거야. 땅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됐습니다, 장 대장님. 부모님이 대스타이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봤었죠? 아니, 못 봤습니다. 어, 그래요? 예, 저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니까 저 2살 때 이혼. 예, 예.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뭐 청소년기나 유년기 때는 별로 없습니다. 아, 1년에 한 번 정도 했나요? 아버님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하셨고. 예, 예. 예. 제가 자주 못 뵀죠. 1년에 한 번은 뭐 어떻게 이제 뭐 명절 때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뭐... 예, 그렇게 해서 집에 고모나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 인사드리러 가고. 아. 근데 내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스타지. 아. 뭐 번쩍번쩍 하시지. 뭐 멋있다 이거야. 근데 왜 그럼 자주 좀 찾아뵙고 그러시지 왜? 아, 아버지 생활이 있으시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야지만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좋았어요가 좀 안 됐어요. 아, 어머님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좋아하셨나요? 아,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뵙고 산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전까지 못 뵀어요. 딱 한 번 어릴 때 하면 됐고. 예. 그럼 누구랑 같이? 아,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할머니. 예, 저희 친할머니하고. 예. 아~ 예, 모시고 살았죠. 제가. 아, 그럼 어머니랑도 떨어져 계신 거? 그렇죠. 오, 아버님이랑. 그럼 어머님은 어머니랑은 왜 같이 안 사셨던 거예요? 그거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 예. 아, 예. 사실 이제 때... 저는 친할머니하고 살았으니까. 아, 친할머니. 그럼 대답이 되잖아요.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친할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오, 아, 그렇구나. 친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야, 야, 그만, 야, 나 뭐야, 야, 야. 야, 그만, 야, 그만해라, 너.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고마워. 예. 저는 궁금한 게 반항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청소년 때 예민할 때. 아니, 그러니까 최민수 씨 지금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저 이거 어떤데? 지금 이러시잖아요.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이러시니까. 아니 뭐 어떻다는 거야? 성격이. 멋있어. 이게 이래서 뭐 우리 형님이야. 야 이게 원래 이랬어. 아 멋있어. 왜 그래? 잘한다. 아니. 청소년기 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격 좋아요, 그죠?